활성산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활성산소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곳에서 활성산소, 안티에이징, 안티옥시데이션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활성산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되물어보면 거기에 대답을 못한다. 뭐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구조적으로부터 좀 잡아보시고요. 저는 이제 남들한테 활성산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소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개는 그냥 일반적으로 산소, 또 한 가지는 활성산소. 산소 앞에 활성이 두고 든 거죠. 무슨 얘기냐? 활성화되어진 산소다라는 거죠. 뭐 활성화되어진 산소는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영어로 reactive oxyge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reactive oxygen 무슨 얘기냐? 반응성 산소다. 반응을 활발하게 잘하는 산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산소보다 반응을 훨씬 더 잘하는 산소. 그래서 이제 나무 그 불하고 같이 이제 비교를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일반 장작은 그냥 산소고요. 숯 활성산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숯 잘 타지 않습니까? 장작보다 훨씬 더 잘 타는 거죠. 반응을 잘 하는 거 이걸 보고 활성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화학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전자가 부족한 상태, 부족한 산소.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홋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전자가 더 들어가 있거나 덜 들어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산소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활성산소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활성산소와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활성산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이게 제가 한 6, 7년 정도 전에 사진 찍었던 건데, 그때 이제, 우리 학교에서, 예,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분들한테 혈액을 뽑아가지고 적혈구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는 일들을 했었는데, 예, 네팔인가? 에서 온 뭐 외국인 친구가, 예, 뽑은 피를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찍었던 겁니다. 예, 자, 세포들 중에 지금 이제 우리 피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들어있다라는 거고 피 속에 들어있는 게 뭔가라는 거를 우리 명확하게 이해를 좀 해보자라는 거고 산소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은 바로 이 적혈구하고 물이다라는 거고요. 자, 저번 시간에 다 했죠. 뭐 복습 삼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 적혈구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모세혈관의 사이즈 한번 보세요. 적혈구 사이즈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공간을 적혈구가 통과를 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산소까지 운반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적혈구의 표면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산소를 잘 운반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네. 우리가 산소를 잘 보내야 된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산소가 운반되어지는데 산소가 가는 경로는 코하고 입하고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가 폐의 흡합과리에서 녹아 들어가서 혈액 중에 물의 산소가 녹아 들어온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한 내용들이죠. 자, 산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이때, 이 혈중에 들어있는 적혈구가 엉짐이 되어지더라. 서로 엉겨 붙더라. 그 이유는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다. 활성산소가 왜 그럴까?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양의 약 2% 내지 5% 정도는 활성산소로 바뀐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고요.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면 활성산소 발생량도 증가합니다. 운동해라는 겁니까? 말하라는 겁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소화 흡수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를 꼭 사용을 하는데 이 호흡하는 산소량의 약 5%가 활성산소로 바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동영상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혈관을 타고 세포로 흡수되는데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결합해 ATP라는 생체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때 약 5% 정도의 산소가 활성산소로 변하는데 과다할 경우 우리 몸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자, 동영상 잘 보셨죠?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양 5% 정도다.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활성산소는 만들어져 나오는데 활성산소는 그 몸에 이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바이러스나 기타 등등 안 좋은 걸 사멸시키는데도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활성산소도. 근데 너무 과하게 생기거나 활성산소는 외부에서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관한 이제 그 우리 도시 생활 공간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산에서 숲속에서 살면 그렇지 않지만 도시 생활 속에서는 활성산소 투성이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산소 소비량하고 인간 수명을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얘기죠. 힌지에다가 뭐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힌지에 대해서 해봤죠. 고농도의 산소를 힌지에다가 주고요. 그랬더니 폐 조직이 손상이 일어나더라. 산소 때문에 산화가 되어버린 거겠죠. 그 다음에 뇌 조직도 산소가 너무 많이 가니까 뇌 조직도 손상이 되더라. 그 다음에 경련이 일어나더라. 사망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산소 때문에 그랬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를 체크를 또 하기 위해서 SOD를 힌지에한테다가 처치를, 즉 SOD를 이제 지 안에다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SOD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옆에 보시면 예, 초과산화이온 예, 이건 뭐냐면은 활성산소라고 보시 아,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과산화이온 이게 활성산소고요. 그래서 이 SOD라고 하는 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입니다. 효소. 촉매하는 효소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 효소, 활성산소를 없애는 효소를 G한테 집어넣고 이 G를 고농도의 산소에다가 또 이, 집어넣은 거죠. 그랬더니 사망률이 대폭 감소하더라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몸 안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때문에 수명이 짧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를 많이 소모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활성산소 좀 깊이 한번 살펴봅시다. 활성산소, reactive oxygen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세포에서 나온 배기가스가 활성산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포에서 나온 배기가스 이산화탄소. 이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있다. 그 다음에 프리하다. 라디칼이다. 단신으로 가격을 한다. 이런 게 이제 프리라디칼 활성산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유익하게 작용한다고 그랬죠. 생체 방어 작용도 하고 세균을 사멸하기도 하고 유해한 작용으로서는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두 가지 일을 다 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걸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만들고 배기가스를 만들어내죠.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칼로리를 만들고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칼로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져 나온다. 끊임없이 생산되어집니다. 이게 활성산소다. 자, 활성산소는 산소의 원자 주변에 전자가, 산소 원자도 있고요. 산소 분자도 됩니다. 산소 원자도 되고 분자도 됩니다. 분자는 산소가 두 개가 붙어있는 거고 산소 원자는 산소 한 개만 있는 겁니다. 자, 얘네들한테 전자가 원래는 산소는 8개가 있어야 되는데 9개가 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7개가 되어져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걸 활성산소라고 보시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극히 불안정하다. 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응성 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자도우미다. 전자를 훔쳐가는 놈이 바로 활성 산소다. 그래서 전자를 훔쳐간다, 산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훔쳐가는 거니까 걔한테 전자를 미리 줘버리면 우리가 덜 당하겠죠. 그래서 전자를 미리 주자. 그게 바로 비타민을 먹는다, 음이온을 몸 안에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자, 세포 정상 기능을 파괴를 하기도 한다, 이 활성산소가요. 그래서 세포막이나 이런 걸 고장을 내기도 하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DNA를 부수기도 하고요. 또 조직과 그 우리 장기 이런 것들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조로를 시키기도 하고 면역 기능도 저하시키고 염증, 퇴행성 질환을 야기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나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활성산소다. 자, 활성산소 화학 구조적으로 종류를 좀 설명을 해보면 산소 분자죠. 산소 분자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슈퍼 옥사이드 애나이온. 예. O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전자 한 개 더 들어간 거라는 표시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겐 포옥사이드 H2O2. 이것도 활성산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라디칼 OH에 점이 하나 찍혀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라디칼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OH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O, 일산화 질소. 그 다음에 일중앙산소, 싱글렛 옥시겐이라고 해서 O2에 산소 점이 하나 더 찍혀 있는 거.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전자가 부족한 것도 있고 전자가 더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잘 반응하는 것을 활성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라는 건데 기견, 담배 연기나 타르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정한 분자가 많이 만들어져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담배를 피게 되면 여기 이제 타죠. 붉게 온도가 되게 높죠. 그때 산소가 들어갑니다. 산소가 이 뜨거운 온도에 안정되어져 있지 못한 분자 구조가 되는 거고 그게 이렇게 들어가서 활성산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면요. 정상적으로 자연상에 있는 산소를, 공기를 에어컨으로 온도를 떨어뜨리거나 난방으로 열풍을 만들어내거나 하면 산소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담배 피는 것보다 약하겠지만 많이 산소 분자가 고장이 난 게 담배 피는 것보다야 적겠지만 어쨌든 에어컨 바람 또 난방 이게 활성산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어컨 켜고 나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는지, 난방을 켜고 나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대기오염 물질도 그래서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이산화질소, 오존 이런 거 전부 강력한 산화제가 되죠. 그 다음에 염증 부위에서 활성산소를 만든다. 그 다음에 방사선도 활성산소를 만든다. 산소를 방사선이라고 하는 빛이 깨버리는 겁니다. 이게 산소가 고장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한 개의 빛이다. 그 아래쪽에 햇빛 있네요. 햇빛 갖고 봅시다. 햇빛하고 자외선 이런 것들이 프리라디칼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 활성산소를 만든다는 거죠. 열심히 많이 만들고 있는 곳 복사집입니다. 여러분 그 복사 기계 보면요 밑에 그 등이 지나가는 드럼이 지나가죠. 그거 불빛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게 여기 쭉 지나가서 하나 켜져가지고 쭉 지나가면서 거기서 빛이 나오죠. 이 빛이 그 주변 공기 산소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집 들어가면 공기의 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다른 데랑 다르죠. 복사집 하시고 계시는 분들 공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복사기계, 복사기계에다가 그 고깃집에서 고기 냄새 빼내려고 후드 이렇게 달듯이 복사기계에도 그런 게 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기를 나쁘게 한 거 다 빼내버리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 빛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빛이 너무 강력해도 네, 그렇다.